9월 닭띠 운세 큰 물이 들어온다. 노절 준비를 하라. 도처에 나를 찾는 이가 많고 재물복이 열리는 회로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양력 9월 닭띠 운세를 제가 직접 주역의 괴상을 풀어서 나이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에 앞서 복채라고 생각하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대신에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1993년 개유생 닭띠는 유혹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반기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올해도 다 갔네 라는 생각이 들어 인생이 지루하고 무료해질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작은 일탈을 저지르고 싶은 충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일탈은 과소비입니다. 평소에는 사지 않던 비싼 물건을 톡톡 사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혹은 흉한 결과만 나올 뿐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시고 저축하는 데 집중하셔야겠습니다. 또한 9월에는 남에게 무언가를 팔아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물만 켤 수 있으니 애시당초 기대를 버리십시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바라면 서로 서운해질 뿐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달은 얻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모쪼록 9월에는 자금을 보수적으로 운용하시고요. 투자도 크게 하시는 것보다는 작은 규모로 꾸리시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애정운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미 짝이 있는 분들은 감정이 다른 달보다 쉽게 설레기도 하면서 요동이 칠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있으니 다른 이성에게 반하게 되고 기존의 연인과는 헤어짐을 겪을 수도 있겠네요. 현재 짝이 없는 싱글들도 사랑에 빠지기는 빠지겠지만 나를 봐주지 않아서 마음을 다칠 수 있습니다. 또한 9월에는 과거의 인연이 다시 닿을 가능성이 큽니다. 헤어진 연인 중에서 아쉬움이 남는 상대가 있다면 연락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이어서 1981년 신유생 닭띠는 아끼는 사람과 살짝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주의해야 하는 운세이네요. 내가 아닌 남 때문에 골치가 아플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민과 갈등이 커서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상대방과 어색한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영부영 흐지부지 끝내버리면 오해만 남고 구설에 오를 수 있습니다. 신유생도 개유생과 마찬가지로 남에게 은근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빨리 단념하시고요. 9월에는 남을 내 뜻대로 움직여보려고 하거나 구슬리는 것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애정운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신유생은 갑진년에 애정운이 변동되고 심하면 이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9월에 감정적인 동요가 크게 찾아옵니다. 이것이 사랑인지 우정인지 원망인지 애정인지 여하튼 헷갈리는 순간이 많을 것입니다. 순간적인 착각 때문에 책임지지 못할 행동이나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재물운은 조금 무난한 편입니다. 크게 더 들어오는 것도 없고 크게 나가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무리하게 요행을 바라면 큰 화를 당할 수 있으니 너무 투자에 매진하지는 마시고요. 평소처럼 가게를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장과 사업에서는 살짝 몸을 사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썩 내키지 않는 제안이나 업무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실리를 잘 따져 보십시오.
예를 들어 상사가 성과금 줄 테니까 이거 해봐 라고 하는데 업무 스트레스에 비해 성과금이 적으면 약값으로 다 빠지게 될 것입니다. 감당하기 너무 힘들다면 차라리 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1969년 기우생 닭띠는 당장 노를 만들어야 하겠네요. 곧 큰 물이 들어올 테니 그 전에 준비를 해 두셔야 합니다. 9월에는 명예운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까지 계획하셨거나 진행하고 계신 일이 쭉 이어나가신다면 어쩌다 답답하고 막히는 일이 생기더라도 결국 반석 위에 오를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나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내 이름을 알릴 수 있습니다. 사소하거나 구체적인 일에 매이는 것보다는 큼직큼직하고 중요한 일을 우선적으로 쳐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시간을 아껴서 분주하게 움직이십시오. 큰 거래가 성사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장사를 하시는 분이라면 가게에 투자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테리어를 바꾸거나 낡은 장비를 교체하거나 가구를 들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중에 다 보상을 받으실 겁니다. 이어서 1957년 정유생 닭띠는 나가는 돈과 들어오는 달이 엇비슷합니다. 실망하기보다는 어떻게 9월을 꾸려갈 것인가를 고민해 보십시오. 우선 수익이 생기더라도 곧 나갈 돈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불필요한 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특히 재테크를 크게 하시는 분들은 9월에는 좀 자중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부동산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은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지금의 흐름을 지키는 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자칫 돈이 묶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 외에 단발성 수입은 그런대로 귀찮게 들어올 것입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래나 투자는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9월은 장기전이 아니라 단기전입니다. 거래와 매매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좋은 길이를 말씀드리면요. 양력 2일, 10일, 14일, 22일, 26일이 되겠네요. 피해야 하는 날은 오자가 들어가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일, 6일, 7일, 18일, 29일, 31일은 살이 들어오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운을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9월에는 체력적으로 힘들고 소화도 잘 되지 않는 날이 많을 겁니다. 속이 쓰리거나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니 너무 과식하지 마시고요. 술도 평소보다 줄이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9월의 닭띠 운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소원 성취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댓글로 함께 남겨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염원을 담아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힘들고 버겁다고 용기 잃지 마시고요. 닭띠의 부지런한 성향과 지혜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작은 성취도 크게 기뻐하며 자신을 향해서 칭찬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주는 작은 보상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신청해 주시고요. 이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신 것만큼 더욱더 열심히 좋은 콘텐츠를 개발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